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. 안녕하십니까. 빠르게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. 아버님, 예. 어느 쪽 궁금하세요? 예, 저기 구로동 상가 1262번인데요. 예. 사무실이거든요. 예. 한 100평 지금 띠 사무실로 세주고 있는데. 100평이요, 예. 예, 그게 이제 그 누가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. 예. 과연 그거를 팔고 다른 데로 좀 띠 옮겨봐야 되는지. 아, 매도해도 되는지. 예, 예.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. 예.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. 아버님 혹시 정확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? 구로동 1262번지요. 1262번지요. 네, 월드플라자 상가. 아, 월드플라자 상가요. 좋습니다. 이곳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네네. 바꿔드릴게요. 인사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예,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제가 주소 확인하니까요. 예. 월드 메리디앙 뭐 이렇게 나오고 예, 예. 월드 플라자 예. 이렇게 아파트 예. 안에 있는 상가 맞으신가요? 예, 맞아요. 아, 월드 플라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예, 그 뒤에는 두 동짜리 저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가 있고요. 네, 네. 근데 선생님 네네. 이 월드 프라자가 이 월드 지금 이 아파트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지어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. 예, 97년도에 입주했어요. 97년도 그죠? 네네. 근데 제가 그 건물 지금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네. 여기가 무슨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. 네. 그냥 어떤 조그만한 단지 아파트에 있는 상가잖아요. 네, 사거리 코너이기 때문에 예.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공구 상가들이 많아요. 네네. 임대는 잘 나가시나요? 네. 임대는 잘 나가세요? 임대? 아, 임대는 잘 나가요. 네네. 임대는 잘 나가는데 그쪽에 공구 상가들도 많고 그 인근에 또 공장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. 제가 지금 건물 보고 있어요. 보고 있는데 네. 여기서 임대료가 제가 잘 나오냐고 여쭤보는 거는. 예.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보다 나은 걸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죠. 결론적으로 그렇죠. 봤을 때 그걸 매도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조금 더 효용률이 좀 높은 그런 거를 사무실이나 이런 걸 구입할 수가 있을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요, 선생님 이렇게 보시자고요. 이거 내 마음대로 못 해요. 건물은. 무슨 얘기냐면 예? 자 토지가 있어서 건물이 있으면 예. 나는 건물 한 칸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? 한 칸? 네. 아니 그렇죠. 그러니까 100평이요. 건물을 전체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혼자서. 그렇죠. 그죠? 그렇죠. 근데 이거를 혼자서 뭘 그냥 그 공간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토지의 사용 토지 사용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사무실이 매도하게 되면은요. 예. 그거는 각자 다 딸려져 있어요. 아, 아니요. 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. 네네네.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.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. 네. 자, 이 건물이 하나의 큰 건물로 돼 있어요. 그죠? 예, 예. 큰 건물로 돼 있는데 그 전체를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. 네네. 그 공간만 사용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부가가치를 늘리지를 못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1층을 뭐 확보하고 있어서 뭐 임차인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. 네?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층수가 4층이라면서요. 예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무실로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무슨 슈퍼마켓 그러니까...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죠? 예?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예. 그러니까 상가가 되게 예. 큰 단지여 가지고 예. 막 거기에 몰려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가격이 팍팍팍 뛰진 않잖아요. 그렇진 않죠. 그죠. 그러니까 예.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매도하시고. 네네. 네? 매도하시고. 네네. 좀 다른 예. 쪽으로. 세 예. 가지예요. 지역하고요. 예. 지역. 예. 그리고 예. 상품. 예.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상가만 갖고 있으면. 예. 그 돈 갖고 토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 같은 거 있죠, 선생님. 네. 상가주택 들어보셨어요? 네네. 이런 거 좀 임차인 네. 여러 개 들어가 있고 밑에 상가도 있고 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. 그죠? 소위 말해서 꼬마
빌딩을 얘기하는 건가요? 네네네네네. 네네.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. 아니, 좋죠. 좋은데. 네네. 그런 걸 어디에, 어떤 것들을 사야 그런 게, 좋을런지, 좋은 게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. 아, 그래서 그러시구나. 전문가님한테 그 의사를 한번 타진해본 거죠.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면. 저는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.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매도해서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, 우리 선생님께서는 바꾸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, 제가 사실 네. 방송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네, 거기까지 네.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한계가 있고요. 제가 네, 방송 네.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. 내일 정도에. 네, 예. 네. 네, 그렇게 말씀 나누시죠. 제가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예예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고맙습니다. 말씀 나누시죠. 예, 네. 고맙습니다.